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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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방준호 Parasite. 저는 백수가 잘 Thank you. 기생충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K-콘텐츠들이죠. 이러한 한류 열풍의 시초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는 태풍으로 성장해 굳건한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 국내 음악 시장을 강타한 가수 클론의 일집 풍따리 샤바라입니다. 이 곡으로 당시 중화권에서도 큰 인기를 누린 클론은 대중음악 한류의 초석으로 꼽힙니다. 드라마에서는 사랑이 뭐길래가 1999년 중화권에서 인기를 끌며 한류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아이돌 그룹 H.O.T와 가수 이정현,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한류 열풍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단짝 유행에 그칠 거란 일각의 관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른바 K-콘텐츠는 진화를 거듭하며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더 다양한 장르와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중무장한 K-콘텐츠는 2010년대에 접어들며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유튜브 등 SNS의 발달이 한류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에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또 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좀 열세였던 음악 유통 구조를 확보하면서 K-POP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수들의 꿈의 차트인 미국 빌보드는 이제 K-POP의 앞마당이 됐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2관왕을 휩쓴 이후 헐리우드도 K-콘텐츠의 주무대가 됐습니다. 한류 열풍은 대중문화에 그치지 않고 클래식 음악과 문학 등 순수 문화에도 퍼졌습니다. 임윤찬이 클래식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그라모폰상을,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수준이 높아졌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그런 그라모폰 수상이라든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K-콘텐츠는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관련 수출액은 재작년 130억 달러, 우리 돈 약 17조 원으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무역 수지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00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 2차 전지, 전기차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다만 지역과 분야의 편향성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2020년 기준 K-콘텐츠 수출의 70%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돼 있고 수출액 절반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 역시 게임과 방송 영상, 음악 등 특정 분야에 치중해 있어 산업 편향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K-콘텐츠가 이처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중문화부터 클래식, 문화까지 전 장르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의 인기 원동력이 무엇인지 신소롬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K-POP, K-드라마, K-클래식에 K-문화까지 세계로 뻗어나간 K-콘텐츠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다프나주르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타이밍이 중요했다고 진단합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이미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We're always asked, you know, what happened to J-pop? Why is J-pop, you know, how did J-pop, Japanese pop culture, not ride this wave that Korea is riding? And a lot of it, I think, has to do with the timing. I mean, Korea, the Korean corporations, entertainment corporations, as you can see from this slide, were really established and ready to go when YouTube was formed in 2005. 국내 전문가들도 K-콘텐츠의 성공은 오랜 세월 축적한 결과물로 해석합니다. 꾸준히 제작된 음악과 드라마 등 내수 콘텐츠들이 글로벌 플랫폼의 수요와 만나게 된 거란 설명입니다. 우리 문화산업이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그것이 음악이든 드라마든 예능이든 꾸준히 생산을 해온 거예요. 수요가 맞아간 것이고 그것들이 익숙함과 낯섦 사이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어필한 것이고요. 한국의 역사가 가진 특수성과 민족성이 K-콘텐츠 경쟁력의 근간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 밀도도 높고 그다음에 또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흥이 있는 민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에너지가 사실 요새에서 굉장히 중요한 창의적인 가치 이런 거. 결국 우리만 가진 특수성에 글로벌한 보편성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호재는 한국적인 것을 많이 발굴도 하고 양성을 해야 되겠지만 또 주제는 세계인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여야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콘텐츠의 위기론도 꾸준히 제시합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K-콘텐츠의 주목도도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콘텐츠의 경쟁력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한국 문화의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요즘 이 K-POP, K-드라마에 이어 음식, 화장품까지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 과자나 라면을 즐기는가 하면 K-푸드 수출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K-푸드와 K-뷰티의 인기를 김준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편의점 매장으로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 한쪽 벽면을 한국 간식과 라면으로 채운 특화 점포로 인천공항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런 과자와 라면 같은 우리의 인기 먹거리를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 음식이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곳 매장에서만 하루 평균 1,300개의 과자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Yeah, I really like the Korean snack or food because I'm a big fan of K-pop and I always watch the Korean drama. So many delicious food on the TV show or on the drama. So I love it very much and I come to Korea. K-푸드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냉동만두와 가공밥, 김치 등의 제품도 해외 먹거리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만두 매출은 2020년 기준으로 매출 1조를 달성했고 지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잡채라든지 김치, 불고기 같은 다양한 한식 플레이버들이 접목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식의 대명사인 김치의 수출액 또한 1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대상 종가를 비롯한 김치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 화장품을 찾는 외국인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올해 3분기 수출 규모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리브영을 비롯한 뷰티 스토어는 여행 필수 코스로 입지를 다지며 방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모습입니다.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이젠 식품과 뷰티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준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춤 너무 잘 아시죠? 바로 가수 싸이의 말춤입니다. 2012년 11월 가수 싸이가 유럽을 방문해 수만 명의 사람들과 강남 스타일의 말춤을 추는 모습 다시 봐도 놀라운데요. 요즘 외국인들이 K-POP을 즐기는 모습이 낯설지 않지만 당시 강남 스타일은 한국어 노래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곡이었습니다. 그 인기는 식지 않고 지난해 뮤직비디오 조회수 50억 뷰를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국 동요 아기상어도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기상어와 핑크퐁으로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난 6월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000억 뷰, 누적 구독자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핑크퐁 컴퍼니는 244개국에서 25개 언어로 7천 편이 넘는 콘텐츠를 선보여 왔는데요. 핑크퐁 아기상어는 최근 영국 오피셜 차트가 발표한 최다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인기에 더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면서 한류는 K-POP, K-콘텐츠, K-문화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K-문화 시장 규모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틱톡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K-컬처의 현재 시장 규모는 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5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2030년까지 거의 배로 성장해서 1430억 달러, 약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K-콘텐츠 보호인데요. K-콘텐츠가 국내외에서 크게 인기를 끌자 해외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년 전과 비교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대응 조치가 2019년 19만 3,01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5만 6,59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류 산업 성장과 콘텐츠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쓸지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